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같이 잡고. 하나 둘 셋. 벌려서 집으면 0.063mm, 0.052mm, 0.100mm. 야, 진짜 제일 두껍다. 느낌이 좀 더 선명하게 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끼거나 벗을 때도 진짜 좀 편하거든요. 여러 제품을 써봤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일단 두께감이나 탄력이 굉장히 좋고 기름이 묻었을 때 장갑 안에서 좀 논다든지 이런 느낌은 확실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괜찮은 니트릴 장갑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좀 괜찮은 니트릴 장갑을 한번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았었는데, 오늘 영상을 분명히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은 현장이나 정육점 그리고 카센터 할 것 없이 니트릴 장갑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우선 국내 편한손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를 했고요. S, M, L, XL 요렇게 네 가지 사이즈로 출시를 했습니다. 색상은 주황색으로 나왔습니다. 이 주황색이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눈에 잘 띈다고 해서 색상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지금 니트릴 장갑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벗었다 착용했다 할 때 이걸 잡아당겼을 때 내구성이 튼튼한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정육점이나 카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름과 계속 마주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물체를 잡았을 때 미끌림이 적은지 잘 잡히는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다 보면은 손에 땀이 차서 이거를 벗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은데, 진짜 이 편한 손 이름처럼 편하게 잘 벗겨지는지, 그리고 자주 끼시는 분들의 경우 이게 화학 성분이 많은 제품을 썼을 때 피부병도 유발을 시키는데 인체에 얼마나 무해한지 요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앞에도 제가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니트릴 장갑을 종류별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출시한 제품이 정말 모든 면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기서 직접 몇 가지의 간단한 테스트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내구성이 정말 좋아서 내가 아무리 많이 잡아 당기더라도 찢어지지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이 사용하시는 니트릴 장갑과 비교를 했을 때 일정한 힘으로 제가 당겼을 때 어느 지점에서 뜯어지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많이 사용하시는 지금 이 아이보리색 수술용 꼭 장갑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착용한 상태에서 벗을 때 보통 이렇게 당기면서 뒤로 당기시면서 벗는데, 자, 여기서 한번 당겨볼게요. 똑같이 자, 하나 둘 셋. 한 요 정도 왔었을 때 보통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늘색. 요건 지금 착용했을 때 조금 더 좀 쫀쫀한 느낌에 요건 좀 촉촉했었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것도 한 요 정도에서. 자, 다음은 이제 검정색. 검정색도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 제품인데 여기서 똑같이 잡고. 아, 이게 더 빨리 끊어졌다. 이 지금 검정색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만 왔을 때 벌써 탁 하면서 터져버렸거든요. 자, 다음은 똑같이 편한 손 장갑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L 사이즈를 제가 착용을 했고요. 일단은 벌써 딱 촉감 자체가 이미 기존 제품들보다 훨씬 좀 두께감이 있는 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한번 당겨볼게요. 하나, 둘, 셋. 얼굴에 지금 혈압이 올라갔는데, 야, 이게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 게요, 지금 검정색이 제가 당겼는 힘이 한 20으로 했을 때 터졌었고, 그리고 파란색이랑 흰색이 한 50의 힘으로 당겼을 때 터졌다면 지금 편한 손 장갑의 경우 100이라는 힘을 다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내구성 질긴 정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아무래도 이만큼의 내구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니트릴 장갑의 밀도가 높아야 되고 그러려면 두께도 두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나왔던 니트릴 장갑 대비 두께가 두껍다입니다. 제가 지금 어렵게 이게 정말 비싼 장비거든요. 이 두께 측정 게이지라고 하는 건데 소수점 지금 한 네 자리 정도까지 미리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섭외를 해왔고요. 그래서 각 제품별 지금 두께를 측정을 한번 해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하늘색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려서 집으면 자 0.063mm. 자, 다음 흰색 측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서 들어서 이렇게 0.084mm. 자, 다음 검정색 가겠습니다. 자, 검정색도 이렇게 넣어서 0.052mm. 지금 검정색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두께가 얇습니다. 자, 다음은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두께가 가장 두꺼운 니트릴 장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 제품이라서 제가 들고 와봤고요. 이것도 측정 한번 해볼게요. 들어서 측정. 0.082mm. 자, 다음 마지막 편한 손 똑같이 측정 한번 해볼게요. 벌려서 넣어서. 0.100mm. 야, 진짜 제일 두껍다. 이게 똑같이 앞에 네 가지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두께가 두꺼운 게 측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자, 이렇게 표면이 다이아몬드 양각으로 오돌오돌하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립감이랑 흡착력이 좋다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면, 뒷면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문양이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양손 구분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터치가 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자, 이렇게 지금 휴대폰을 치더라도 진짜 장갑을 안 꼈을 때만큼 하나도 오타 없이 잘 쳐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양각으로 오돌오돌하게 튀어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흡착력이 좋고 미끄러짐이 덜하다는 부분을 자세히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 장갑을 드려서 한번 착용해보시고 사용해보셨을 때 어떤지에 대한 인터뷰를 간단하게 두 개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보통 뭐 작업하실 때 뭐 이런 장갑을 자주 사용하시는가요? 네, 근데 요 장갑은 딴 장갑보다 두껍고 이거 볼록함 없는 것보다 훨씬 덜 미끄러운 것 같아요. 기름도 많이 묻지 않네요. 손에 꼭 맞아서 작업하기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깻잎을 하나하나 잡을 때도 평소하게 잘 잡혀요. 저희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써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썰 때 보면 잡는 그립감이나 느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니트릴로 되어 있는 제품을 요즘 많이 쓰긴 하는데 장점이 뭐냐면 엠보싱이 있어서 잘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요. 느낌이 좀 더 선명하게 오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리고 끼거나 벗을 때도 제가 좀 편하거든요. 니트릴 제품 중에서도 제가 좀 많은 걸 좀 써보긴 했는데 느낌이 상당히 좋고 이제 그립감이 좋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기름 묻은 장갑을 쓸 때는 좀 손 안에도 보호할 겸 해서 니트릴 장갑을 끼고 뭐 목장갑 끼고 작업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여러 제품을 써봤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일단 두께감이나 탄력이 굉장히 좋고 기름이 묻었을 때 장갑 안에서 좀 논다든지 이런 느낌은 확실히 좀 적은 것 같아요. 돌기라든지 좀 있어서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런 거 할 때에도 접지력을 많이 보관해준 그런 제품 같습니다. 뭐 여름에 안에 땀이 차는 거는 뭐 어느 제품하고 할 거 없는데 탄력이 좋다 보니까 수시로 벗고 낄 때 찢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전기업체에서는 사실 톰보를 위해서 뭐 주로 끼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기름에 의해 가지고 터진다든지 미끄러워서 틀리는 부분들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제품은 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육점에서 고기 기름을 묻혀가면서 작업하는 경우 그리고 카센터에서 오일류들을 만져가면서 작업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미끄러짐이나 그립감이 좋은 부분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이 장갑을 끼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손에 땀이 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벗고 착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벗고 착용하기가 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부터 일부러 끼고 있었고요. 손에 일정 양의 땀이 발생한 상태고요. 여기서 벗어볼게요. 보통 그냥 이렇게 해서 쭉 벗겨내시기는 쉬우니까 어느 정도 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끝을 당겼을 때 보통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잘 벗겨지는 모습인데 기존 제품들을 보통 벗으려고 하면은 낄 때는 어차피 안쪽에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바로 끼자마자 바로 벗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벗고 자 이렇게 벗기고 그냥 당길 때 자 여기서 벌써 일단은 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잘 빠지지가 않는 모습이에요 보통 자 그리고 검정색 장갑도 마찬가지로 낄 때는 쭉 들어가도 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다시 똑바로 살리기 위해서 벗으려고 이렇게 조금 벗기고 자 제가 힘을 하나도 안 주는데 손가락이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벌써 흡착이 돼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벗을 때 이 손에 붙어있는 땀이 있었다 하더라도 확연하게 지금 벗기가 편한 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니트릴 장갑 중에서 국제 SGS 안전 인증을 받은 장갑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 장갑의 경우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SGS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표도 제가 일부러 한번 남겨드리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갑을 한두 번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 자주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화학 성분이 손에 묻어나고 그리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병도 많이 생겨 있거든요 뭐 습진이라든가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소비자들을 위해서 SGS 인증까지 받아 나왔다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소비자들에게 정말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를 해서 여성분들부터 손이 큰 남성까지 두루두루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니트릴 장갑을 사실 때 한번 보셨으면 사이즈가 두 개 혹은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S 사이즈부터 M, L, X라지까지 이렇게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옴으로써 손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맞는 사이즈를 정확하게 골라서 사용하기가 용이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사이즈를 사용하면 좋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 지금 제품 뒤에도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한번 펴 보셨을 때 엄지손가락 밑에서 옆으로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8cm 정도에 근접하시다면 S 사이즈 그리고 8.5cm는 M 사이즈 그리고 9.5cm는 라지 사이즈 그리고 11cm라면 X 라지 사이즈로 보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180에 100kg 정도고 손의 크기도 그냥 평범한데 라지 사이즈를 끼니까 딱 착용감이 좋은 느낌으로 잘 맞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손이 크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또 X라지 사이즈를 착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다양함으로 인해서 평소에 좀 끼이더라도 에이 그냥 써야 되고 혹은 조금 여유로워서 손에서 놀고 있는데도 그냥 써야 됐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이 한 통에 100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손 구분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50켤레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통 기준 지금 금액은 대략 한 2만원 정도 선에 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은 티슈처럼 위쪽을 오픈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 장씩 당겨서 뽑아서 쓰시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딱 차이가 났던 부분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요 제품 경우 지금 요것도 지금 100매거든요 근데 통 크기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두께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통에서도 표기가 되더라고요 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편한손에서 출시한 니트릴 장갑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평소에 이 니트릴 장갑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 그리고 니트릴 장갑을 많이 쓰는데 좀 괜찮은 게 없나 라고 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사용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M 사이즈 10통, L 사이즈 10통 그리고 S 사이즈와 XL 사이즈는 각 5통 이렇게 해서 총 30통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서 요 밑에 링크를 터치하시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30분께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많이들 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